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오늘은 그래핀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8월 12일 CNET에서 삼성에서 내년에 그래핀 배터리를 채용한 폰이 출시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와서 그 가능성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신문을 보면 유명 트위터가 게시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시면 모바일 신제품 정보로 유명한 트위터리안 에반 블란스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삼성전자가 내년이나 2021년까지 그래핀 배터리가 탑재된 전화기를 적어도 한대 이상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걸 믿을 수 있는지, 사실 삼성 연구소에는 외국인도 많고, 최근에는 한국인들도 외국인들과 많은 소통을 하기 때문에 마냥 무시만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왜 그래핀 배터리가 필요할까요? LG V50 사례를 보시면 듀얼 스크린이 배터리 발열과 강탈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꾸 함께 언급하게 되는데 발열도 굉장히 심하고 이전 V3에 사용할 때도 느껴본 적 없는 발열이다. V50의 경우 듀얼과 싱글을 사용했을 때 듀얼이 70% 정도 싱글이 15% 정도, 그러니까 한두배 정도? 1시간 진행했을 때 듀얼 스크린은 시간당 30%를 소비했고, 싱글은 15%를 소모했다. 배터리 소모 속도가 2배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향후 삼성이 폴더블폰으로 가면 배터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배터리 용량이 많이 커졌지만, 폴더블은 2배의 액정을 가지고 있으니, 배터리 용량도 2배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핀볼 배터리 개발 최초 발표 시점으로 다시 가보면 17년 11월 27일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충전 용량은 45% 향상, 충전 속도는 5배 이상 빠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래핀볼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17년 11월에 발표가 나고 지금이 20개월 지난 시점이라 상용화를 위한 개선이 좀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왜 배터리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을까요? 삼성종합기술원이 어디에 있냐면 수원 영통구 메탄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삼성 SDI 전자소재연구소, 그다음에 삼성전자 소재연구단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15년 기사를 보시면 13년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완제품과 부품에 이어 소재 산업을 일류화하겠다며 삼성 SDI,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 삼성코닝 소재 등 5개 계열사가 공동 투자해 대규모 소재 산업 연구단지를 가동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년 이후에 유통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일모직은 SDI와 합병했고 삼성정밀화학은 롯데케미칼로 지금 매각했고 삼성코닝정밀소재도 코닝으로 매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턴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와 SDI는 소재 관련 연구를 계속했고 지금도 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는 기초과학 위주로 하고 SDI는 상용화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검토 위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SDI의 검토가 완료되면 SDI에서 검토가 완료됐다면 100% 상용화 적용이 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DI는 시제품이 나와야 발표 및 전시를 합니다. 그전에는 발표를 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재별 로드맵을 보시면 주행거리 400km에서는 실리콘 응급제를 써야 되고 NCM 81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600km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극재가 니켈 90% 이상, 그 다음에 응급제는 실리콘 복합물을 10% 이상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핀 볼이 새로운 첨가 소재로 적용이 된다면 주행거리 실현이 좀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양극재 니켈 함량 80% 이상은 쉬운 과제일까?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가스 용량 수명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첫 번째 고전압 구조 안정화를 위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조성 설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 남아있는 잔류 리튬을 제거하기 위한 세종 공정이 개발, 그 다음에 활물질 표면에 도핑이나 코팅을 통한 구조 안정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립자, 소립자를 합해가지고 높은 밀도를 구현해야 되는 네 가지의 달성 과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이네 가지 그 공정에 대한 품질이 좀더 높아져야, 계속적으로 높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응극재 실리콘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 응극재 적용을 위해서는 실리콘 입자의 크랙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 크기로 만들어줘야 한다. 나노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재충전 시 용량이 감소하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실리콘을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존 흑연에 나노 사이즈의 실리콘을 배합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다만 실리콘계 응극재 제품은 에너지당 가격이 17에서 27달러로 기존 흑연 대비 2배 이상 비싸다. 가격을 절반 이상 낮춰야 상용화가 될수 있다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의 양극재 응극재 개발 수준을 한번 알아보면, 19년 1월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일부 나왔는데요. 삼성 SDI는 600km의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셀을 선보였다. 600km 이상이 되려고 하면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NCM811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SK, LG, 삼성 SDI 등 국내 기업은 지금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CATL도 향후 양산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SDI의 양극재는 NCM 811 정도 수준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 응극재 수준을 보시면 16년 기사인데요. 그때 SDI는 14년도부터 어느 정도 실리콘 기술을 선점하고 있었고, 전동 공구용 고용량 셀에 이미 사용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삼성은 배터리 용량 증가의 한계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고요. 이것을 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15년 6월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리튬 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2배 향상시킬 수 있는 고결정 그래핀 코팅 실리콘 응극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 이 내용이 아마 그 최근에 나온 그래핀 볼의 초기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결정 그래핀의 신규 합성법을 고용량 실리콘 응극에 적용해 리튬 이온 전지 소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그때는 응극재에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응극재와 양극재에 다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래핀 볼을 활용하는 것으로 좀더 발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더 개선이 되어 그래픈 볼이라는 소재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보여준 그 배터리가 단 60분 충전으로 항속거리가 600km에 달하는 차세대 배터리다. 그래픈 볼이라는 새로운 소재 기술을 이용했다. 삼성 종합기술원 연구원들이 삼성 SDI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리튬 배터리의 응극과 이게 지금 그 음극과 양극, 이게 오타 같은데요. 이 부분은 네이처지에서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양극 보호층과 음극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를 모두 사용하면 충전 용량 증가와 충전 시간 감축 및 극히 안정된 온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그래핀을 합리적 가격에 대량 합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관련 특허를 신청한 상태고요. 자, 이 내용인데요. 음극재로 지금 그 그래핀 볼을 팝콘처럼 만드는 그림이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NCM에 그 그래핀 볼을 이렇게
밀링을 통해서 입히는 겁니다. 코팅. 지금 보시면 이게 좀 확대된 그림인데요. 이런 그래핀 볼을 표면에 이렇게 부착시키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네이처지에 올라 있는 실제 그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핀 볼은 CVD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CVD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give to you the MIT roll-to-roll graphene chemical vapor deposit. Let's take a look at the machine. This is what's called the CVD or chemical vapor deposit. By spraying the chemical onto the sheet, the molecules will self-arrange and continue to create more graphene, growing what was already there in a slow reaction. Depending on how you start this process, the seed here is not really necessary because the copper has some properties that facilitates the formation of graphene. However, the presence of a seed would make things much easier. There are more technical parts to this, like optimum temperature, amount of chemicals being sprayed onto the sheet, rolling speed, distance from the roller, and so on. To keep things simple, you need an optimum temperature to make the reaction happen at a constant rate. Too hot, and the vapor molecules will not go onto the sheet, and too cold, they won't bind properly, creating impurities in the sheet. Because this material has the promise to cover the last remaining problem of energy storage and rechargeability. 하지만 지금 아직 그래핀 대량 생산을 아직 완성한 업체는 나오지 않았고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좀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 증대의 한계가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켈 90%를 달성할 거냐? 니켈 80%도 사실 어렵게 달성한 건데요. 새로운 물질을 첨가할 거냐?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급격한 용량 상승보다는 신규 소재 첨가를 통한 개선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삼성의 경우에는 그래핀 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래핀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량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현재까지는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적용은 먼저 스마트폰에서 문제가 해결한 후 가능하다. 그 NCM 811, 뭐 NCA 이런 것들이 모두 2, 3년 전에 스마트폰에서 다 확인을 한후 전기차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핀볼에 스마트폰 적용이 나온다 그러면 1년에서 2년 이후에 전기차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트 7 사태 재발 우려만 없다 그러면 시내 기사에서 나온 트위터의 예상처럼 내년 정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폴더블 폰의 추가 모델 정도나 그 삼성 갤럭시에서 좀더 혁신적인 폰에서 이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는 그래핀볼을 적용한 배터리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